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공병호 TV는 1조 6천억 정도의 피해를 낸 라임 자산 운용의 배후이자 실질적인 주인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이강 씨의 스타 모빌리티 대표를 통해서 5천만 원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인 강수석에게 전달했다. 이런 증언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다 예상한 바와 같이 강기정 전 수석은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대통령의 흠집내기다. 어제 있었던 김봉현의 진술이 너무 터무니없는 사기고 날조여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 이것은 강기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흠집내기 의도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또 강기정 전 수석은 12일 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으며 김봉현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또 이강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전 수석이 김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면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실의 문제입니다. 팩터의 문제라는 것이죠. 돈을 받았냐 돈을 받지 않았냐 돈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아리송하다 이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실이냐 아니냐이죠.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그 두 중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의 뇌물수수 금품 수수와 관련된 사안은 철두철미하게 강기정 전 수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연인이 아니라 공직의 자리에 있었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개인적으로 5천만 원을 수뢰했느냐 수뢰하지 않냐 문제입니다. 그 사건에 대통령을 끌어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이강세 스타 모빌리티 대표가 그 돈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준 건 아닙니다. 그들의 증언이 옳다고 하면 그 돈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겁니다. 청와대를 방문해서 청탁을 했고 그가 보는 자리 앞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과도 관련이 없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5천만 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의 그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검찰은 상당히 무력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진입하고 난 이후에 검찰 조직은 거의 와해되었다. 특히 권력형 비리 수사에 관해서는 거의 와해 직전의 수준까지 되었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실 여부를 조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여부를 은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포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건 정도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금품 수수가 정권의 안전에 타격을 입히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덮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은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보통 시민들이 분노하고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조차도 충분히 은폐하고 사실조차도 충분히 포장해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의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어 나갈 것일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강기정 전 수석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물귀신 작전입니다.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해야겠죠. 전부가 함께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부가 당연히 검찰에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김봉현 전 회장이 위증한 것이다. 이강시의 전 스타 모빌리티 대표가 위증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위증한 것이다 그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또 일종의 물밑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봐줄 테니까 당신이 아 그것은 자기가 법정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스타 모빌리티의 김봉현 전 회장 같으면 이럴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이럴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 같은 진술을 한 게 된 것은 당신들 나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죽을 수 있어. 뭐 이런 협박으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참은 참이고 뭐 이와 같은 것이 불변의 어떤 사실, 불변의 진실조차도 은폐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온전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문재인 정권의 흠집내기라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고 또 마땅히 자신이 책임져야 될 것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아주 비겁한 행동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 정언이 위증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사실인지란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이고 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나 이강세 또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역시 이번 사건을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또 면책하기 위한 또 유리한 고지에 처하기 위해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아무튼 나라 전체가 거짓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을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하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혀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